지난 학기보다 교수님들이 찬양을 훨씬 더 잘한다, 목소리가 젊어졌다, 이것이 교수님들의 자평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표정이신데 그러면 한 학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수님들 지난 방학 동안에 파트별로 녹음해갖고 연습하고 오늘 아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확실히 젊어졌죠, 소리가? 네. 폭염이 대단하게 기승을 부린 여름이었는데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근에 미국 나사의 관제사, 우주통제관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보이저 2호가 우주의 미아가 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주탐사선인 보이저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다가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2주 만에 다시 복구가 되어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하니 참 다행이기는 한데, 가장 위대한 항해자 나사의 그랜드 투어 프로젝트로 발사된 우주탐사선이죠. 최근에 발사된 것이 아니라 벌써 47년 전에 발사가 되었고요. 지금도 시속 16만 킬로. 여러분 거의 감이 안 오실 모양인데, 여러분 자동차 빨리 달려도 서울에서 100킬로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시속으로. 근데 현재도 지금 시속 16만 킬로로 달려서 200억 킬로가 지구로부터 떨어진 곳을 지금도 계속 항해하고 있습니다. 1977년 8월 달에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됐고요. 9월 달에 1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태양계를 지나서 우주계를 계속해서 쉼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공부한 지구과학 지식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태양계는 태양과 그 중력에 이끌리는 주변 천체가 이루는 체계를 태양계라고 이야기하죠. 은하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천억 이상의 별과 가수성운과 암흑성운 등으로 이루어진 천체의 대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작은 은하계가 있고 큰 은하계가 있답니다. 1천만 개 정도의 성운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계는 작은 은하계, 그리고 약 100조, 제일 큰 것은 100조 이상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계를 가리켜서 큰 은하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잠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하계가 북아메리카만큼 된다고 한다면 태양계는 작은 컵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들이 그 태양계가 이 정도 하다고 하면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전체 땅을 포함한 것이 은하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는 강대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탐사선을 보내고 벌써 47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항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탐사한 우주의 신비들을 우리들에게 전송해 주는 보이저호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그 엄청난 세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살았고 우리보다도 천문학이니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고대 한 신앙인이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찬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찬양을 듣고 읽다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감격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무래도 찬양을 해야 여러분들이 감동하실 표정이신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감사와 감격과 찬양하는 마음은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늪에 빠진 현대인들을 향해서 유진 피터스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들려줍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강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그리 지식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인이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매크로 스카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마이크로 셀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나의 모습은 적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옳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샴마임 엣 하레츠. 이 한 구절에서 결정된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이 절로 풀린답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라고 한다면 구속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만약에 구속신앙에 대한 고백까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삶이 어려워도, 오늘 삶이 팍팍해도, 오늘 삶이 답답해도 그것은 절로 이 고백 앞에서 풀린다는 이야기겠지요. 신학은 그 강대한 세계를 탐구합니다. 아닙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광대한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천문학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학부에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 교회음악학과가 있으니까 신학 다르고 기독교 교육 다르고 교회음악 다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 신학의 영역들입니다. 기독교 교육도 실천신학의 한 영역이고요, 교회음악학도 실천신학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학의 바운다리 속에서 이 거대한 세계, 아니 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탐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탐구하다가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탄 없는 신앙 연구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1절에서도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최초의 위대한 작품이자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의와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교리를 집대성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풀려난다,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다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조금만 더 참으면, 얼마를 더 가면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거대한 대서사 드라마처럼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강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알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되니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한 다음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앙 연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소정의 가정을 마친 다음에 올려드려야 될 마지막 강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그것이 신앙 연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신학은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그런 기초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과 학생들은 찬양 사역과 교회 음악 사역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신학 연구의 최고의 기착지는 닥살라지, 영광의 찬송이어야 된다, 예배여야 된다, 찬양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연구의 최종 목적은 닥살라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미국 듀크 대학교의 교수인 제프리 웨인나이트의 말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아니,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라잡이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우쳐줍니다. 닥살라지, 기독교의 예배는 모든 신앙 연구와 명제, 사역이 집결되어야 되는 집중점, point of concent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신학의 숲을, 원시룸을 누비면서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거대한 그 숲의 숲을 거닐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신앙의 거인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지만 이것이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고 경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학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군대 갈 때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었죠? 엄마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구절 자주 써고 보냈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문자 바꿔서 엄마 생각하면서 군대에서 울었던 적 있지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1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지만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 창조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되뇌이면서 너 위로받아라, 어려운 시간 이렇게 잘 헤쳐라, 이런 의미로도 주셨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달리고 있는 70년의 끝자락에, 바벨론 포로기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허덕이고 이방 땅에서 예배 신앙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절망과 좌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토대가 다 무너졌다고, 이제 예배의 토대도 무너졌고 신앙의 토대도 무너졌다고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든 삶의 문제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포인트를 두시지 마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구속신앙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너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너에게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온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신학함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개월 가까이 계속 반항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도와왔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두 말씀을 주셔서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제 힘으로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헌금하고 교통비 떼내고 주전부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으고 모으는데 등록할 때가 되면 딱 6만 원, 7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어서 식권을 줄였습니다. 3장으로 살던 거 2장으로 줄이고, 그러나 식권, 그때 우리 장신대 식권 150원 하던 때니까 이거 언제, 6만 원을 언제 모을 것입니까?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신대 등록금 한 50만 원 정도 하던 때입니다. 6만 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학기 공부를 이어가야 되는데 6만 원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그걸 계속 기도하는데 1차 등록 마감, 2차 등록 마감, 3차 등록 마감. 우리 장신대가 여러분 엄청 좋은 학교인 거 알고 계시죠? 4차 등록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오늘 안 하면 이제 휴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강의 들어갔다가 오는데, 그때는 다 게시판에가 이렇게 누구 학생, 학생처로 오세요, 이렇게 학생처에 찾아갔더니 장학금이라고 건네주는데 6만 6천 원이 나왔답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6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7만 원도 아니고 6만 6천 원이 뭡니까, 장학금이.
그런 장학금 옛날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6만 6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싸르르 해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학교하고 거래하다가 잔돈이 남으니까 그거 받아가기가 그래가지고 누구 학생에게 주세요. 그게 저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 학교에는 학점도 다른 학교보다 잘 받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했던지 장학금도 안 나오고 6만 6천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 밥을 굶더라도 11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11조까지 계산해서 주신 것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적인 지식을 삶으로 체화하십시오.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십시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나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저는 6만 6천 원 하면은 그게 그냥 딱 믿어집니다. 고백됩니다.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그 신학적인 교리가 저에게 삶으로 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하든 크리스찬 리더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적어도 살아가고 있는 개혁신학 전통에 서 있다고 한다면 신학을 교리로 배우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고백으로 바꾸어질 때에 내 증언은 힘이 있을 것이며, 내 설교는 능력이 있을 것이며, 내가 감당하는 찬양은 사람의 심금을 울릴 것이며, 내가 가르치는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신학적인 가르침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옥문을 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러시는데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느냐고 물었는데 정말 믿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성경은 복음과 관련하여 인간의 두뇌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단어이죠. 성경에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의 예배학도 저의 설교학도 이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끙끙거리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오늘 출근하기 전까지 이 말씀 붙잡고 PPT 만들고 몸부림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단에 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설교로 선포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미스테리움. 우리 임 교수님께서 집례하실 오늘 성찬식, 경공교육체에서 준비한 또 사온빵과 사온포도주로 준비된 것입니다. 경공교육체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 들어서 축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나눌 때 사람이 준비한 빵이고 포도주인데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경험되고 주님의 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움이죠. 그래서 3세기경에 터툴리안 사람에 의해서 성례전이라는 단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그 전에는 히브리어로 미스테리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
우리는 그 신비를 탐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성마비로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답니다.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집 안에만 갇혀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한 번도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던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은 그 신비와 비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로 풀어서 전해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신비, 그 복음의 신비,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한 학기 그 신비에 모든 것을 걸고 탐사해 가십시오. 영성신학자 토마스 모트는 그 강대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조용함과 질서, 정연함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노력하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랍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엉덩이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이도 제일 많았고 엉덩이로 버텼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나가면 도서관 문 닫는 밤 12시까지, 그리고 때로는 강의실로, 집에 가면 졸리니까 자지 않으려고 강의실로 가서 밤 2시까지 3시까지 그렇게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이 학문의 원시림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도서관들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여기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박사과정 학생들은 캐럴을 하나씩 주지요. 자기 책도 갖다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비교적 넓은 방을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문구 하나 붙여놓고 아침에 공부하러 나가면 그 구절부터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올 때 그 구절을 읽고 나왔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필립스 버전의 영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놓아라. And God will crown your effort with success.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성취시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내 인생길을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의 원시름을 탐구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에서 원서 사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하는 로고소호라는 배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하는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듣고서 인천에 내려갔습니다. 뭐 원서 값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 싸다고 하지만 가난한 신학생에게는 다 높은 가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솔직히 잘 거기서 다 알 수도 없어서 여러 책들을 한두 시간 살펴보다가 거기 승무원은 다 선교사들이지요.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학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꼭 읽었으면 좋을 책 한 권만 당신이 추천해 주면 어떤 책을 추천하겠느냐. 이분 망설이지도 않고 투벅투벅 걸어가더니 어떤 책을 딱 하나 뽑아서 저에게 딱 건네주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노인갓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몇 번을 읽었고 군대 가서도 이 책 들고 와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 책 소개받고 전철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폈는데 첫 장에서 그 느꼈던 감동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첫 구절, 첫 장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가장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본성, 성품, 행하신 일과 통치하심, 그분의 실제 리얼리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가장 차원 높은 학문이며 가장 고상한 성찰이며 가장 강력한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최고 학문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다름질로는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으며 날카로운 눈으로도 그 높이를 결코 알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며 지식을 넓혀줍니다. 삶 전부를 확대시켜주며 상처를 싸매주며 치유하는 향유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광대한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자신을 빠뜨려 보십시오. 이번 학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총장 서신에 인용한 정명성 시인의 하늘빛 바다라고 하는 시가 계속 맴돌아서 마지막으로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다의 주인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섬길 뿐입니다. 하늘 향해 수그리고 또 수그린 시간만큼 깊어졌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만큼 넓어졌습니다. 주인께 정직하고 유리처럼 투명하게 마음을 닦고 닦았더니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주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신공동체 이번 한 학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되려고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빛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학기 새 학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에, 신학의 원시림에, 하나님의 세계 원시림에 나 자신을 빠뜨리려고 하오니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